오늘 여기 박노래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노래 씨가 뭐 이제 스타가 되는데 본인의 능력이 가장 큽니다만 모든 스타는 또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가 그래도 나름 제가 그 물들어준 거 있잖아. 여러 사람들이 뭐 미라에 같이 아니, 왜 불렀어? 인생 똑바로 살아. 인생 똑바로 살아. 아 다시. 씨가 수상 소감에서 송김 영미로 이제 활동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전에 원래 바뀐 나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왜냐면은 김구라 씨의 수양단으로 들어가겠다고 입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초창기 그 제 분장도 그랬었어요. 많이 했었죠. 맞아, 맞아, 맞아요. 다시 한 번만 감사드립니다. 아니야. 다 지나간 과거야. 맞아요. 아주 옛날 일이 과거지. 그래요. 아유, 예. 어쨌든 오늘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아, 금방 넘어가네요. 아니, 의상이 약간 좀 톤이 바뀌었네. 아, 오늘 좀 세상 화려하게 한번 입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톤인데. 아, 그렇죠. 아, 그죠?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늦게 맞았는데 오늘 안영미 씨 의상을 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 옷은 생각하고 작업복을 옷더라고. 어머, 세상에 작업복을 입고 오셨고. 아니 뭐 이게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거지. 롯데월드 프레이즈고 있었어. 아니 근데 저기 네. 안영미가 또 박나래가 들이대니까 네.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네. 아닙니다. 아, 내 후배인데. 아,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아, 크니까. 저는 뭐 몸질하는 게 있네. 선배라고 해서 뭐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난히 버벅대는데. 아니요. 예. 저는 그래? 그냥 예,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 신년에 그 김숙 선배 그리고 송은희 선배님 장도연 씨 저 네 명에서 밥을 좀 먹었어요. 아. 영미 씨는 좀 바빠가지고 못 왔고. 아, 비주류죠. 아이, 비주류라니요. 완전 주류예요. 비주류죠. 아, 주류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KBS 출신 개그맨들이 MBC에서 상을 받았다. 아, 우리 MBC에 뼈를 묻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KBS 집단 성토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많이 얘기했었죠. 그때 한창 있었어요. 네, 성토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웃거라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 우리 안영미 씨 장미장이라든지 동양장만 아시지. 아, 성토장은 모르시지. 그렇지. 영민장이나 알지. 아, 어려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보니까. 나한테 일상 용어인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 정말. 이게 어려운 말.